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려고 어디 잠깐 들렸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,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분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는 한뭐 2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, 그분은. 굉장히 추운 날씨라서 이렇게 손에 털장갑을 끼고, 여기는 손가락 있는 자루. 근데 이제 클래식 곡들을 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. 바하 노래나 곡이나 뭐 엔드즈르게나 이런 곡들을 연주하고 있었는데,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다가 한 30, 40분 정도를 서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보통 길거리 이제 연주를 할 때는 뭐 CD가 있는 분들은 CD를 판매하기도 하고, 혹은 기타 케이스에 이제 뭐 곡을 듣고 좋은 사람들은 약간 그런 감사함의 표시로 돈을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라서 뭐 수중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, 거기가 저희 집에서 한 버스 정거장으로 치면 한 다섯, 여섯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, 그때 되게 무의식적으로 돈을 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돈을 내고 나서 보니까 차비가 없어서, 제가 걷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병적으로 좀 싫어하는데, 그래도 한 40, 50분을 걸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뭔가 되게 영화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거리의 이런 소음과 안에서 나오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크게 뭔가 동요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서,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런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, 제가 이번에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.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다 굉장히 조용한 곡들로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일요일 신촌의 거리가 별로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네요. 저는 되게 왁자지껄하고 엄청 시끄러워서 그 안에서 되게 조용한 곡을 하면 재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, 생각보다 조용해요. 여기가 조용하다는 게 아니라 이 길거리가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래도 지금 이 친구랑 차를 타고 오면서 여기 굉장히 자주 왔었는데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이대랑 신촌이랑 홍대. 네, 여자친구도 그때는 이쪽에 살고 있었어서, 이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, 네, 출퇴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얘가. 제가 굳이 올 필요는 없죠. 밖에 소리는 뭐 괜찮아요? 뭐 정리를 좀 해줘야 돼? 괜찮아요? 되게 자신감 있게 괜찮다고 하네.